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에요. 그 저번 주 김웅서 편에서 추천을 받은 김 선수님을 제가 오늘 뵈러 왔습니다. 저희는 생생 근육통에서 이름을 바꿨어요, 사실. 뭘로 바꿨는데요? OT 받으러 왔습니다. 아,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김 선수님께 OT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뭐 사실은 저희가 뭐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죠. 뭐 다 했죠, 이미 끝났죠. 이미 할 거 다 했습니다. 이미 할 거 다 한 사이고 네. 사실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왜냐면 저번 주에 김해 갔다가 또 구리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면목동 오니까 아 좋네요 기분이 일단 처음에. 멀리 보내드릴까요 또? 아니 제주도 이런데. 이동익 선배님? 예. 제주도 이런데 보내드릴까요? 저 좋아해요 이동익 선배님. 아 네. 오늘 저희가 하체 운동을 또 하러 왔습니다. 한번 했었잖아요. 그쵸. 그 생생근육통 처음에 있는 그 영상 좀 많이 봐주세요. 몇 세트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. 아, 많이 안 해요 요즘에. 많이 안 해요 요즘에. 한 시간 조금 넘으면 끝나니까. 에? 한 시간 넘으면 끝난다고요? 네, 한 시간 정도 하면 끝나는데? 왜 두 명이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. 일단 전현득 씨가 왔으니까는 죽여서 보내야 되니까. 오늘의 메인은 스쿼트. 그럼 뭐 일단 뭐 거두절미하고 한번 가볼까요? 여기 뭐 하는데 여기? 아 여기는 제가 레슨하는 면목동 고구마 히트입니다. 스쿼트 왜 맨 처음에 하나요 스쿼트? 우리 제가 좋아하니까 맨 처음에 하는 건데. 아 네 좋아하니까. 네. 하시오. 아 힘내지 마요. 발을 좀 쫓겨야지. 골반돌 너비. 골반 너비 정도 맞추고 이거는 이거 하지 마세요. 네. 이게 서면 백스쿼트는 여기 있잖아 원래. 네. 바가. 네. 그 바가 여기 있어가지고 중심 맞추려고 이게 상체 각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야. 그러면 이게 골반이 뒤로 이미 빠진 상태거든. 네. 이제 꺾지 말고 꺾지 말고 얘네가 움직여야지. 아니 무릎하고 발목하고 왜 천천히 앉으라니까. 천천히 가서 내정근이 아니 맞춰 맞네 앞에 보고. 아 아파. 이렇게 떨어져야지. 네. 거기도 올라가고 그 머리 그거 안 숙여도 돼요. 네. 얘를 밀어야지 얘를. 아... 팔을 왜 자꾸 그렇게 하냐니까 이게 아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스쿼트는 그 동작이 안 나오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게 가동성이 안 나오면 연습 백날에도 안 돼요 이건 이게 스쿼트는 처음에 보면 이게 잘, 이 사람이 잘하겠다 못하겠다 그게 있거든 근데 저 오늘 좀 허리가 아파 사실 그렇게 하니까 허리가 아프지 아니 저번에 컬트 써가지고 아 그런 핑계는 될 필요 없어 네? 아 나 이게 제일 신기한 게 또 좁은 스탠스에서 보통 허리가 굵거든요, 저는. 이게 일정 내려가는 게 신기해요. 네. 여기 서봐요, 여기. 여기 이쪽 등 기대고 서 등. 여기 등 기댄 다음에 네. 뒤꿈치로 바닥 밀어가지고 네. 정렬만 이렇게 끌고 와요. 여기 이렇게 들어야지. 그러면 여기 힘이 걸린단 말이요. 네. 오. 네, 천천히 내렸다가 이 등 완전히 다 기대가지고 체중을 해야 돼. 둘 그대로 밀면 이렇게 타고 오잖아, 둘. 네. 20개. 아짝 올려야 돼요. 지금 그 종아리 앞쪽이 아픈 게 맞죠? 네. 얘가 그 발목 가동성 안 나오시는 분들이 운동하시기 전에 좀 하면 약간 보조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, 이걸로. 발목의 가동성? 네. 오. 이게 준비 운동을, 사전 운동을 좀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, 중량 조금 더 들겠다고 주저앉듯이 그냥 훅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냥 그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개념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, 어떻게 보면. 네.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. 천천히 하라니까 그리고 힙을 뒤로 미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얘가 움직여야 된다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앞으로 밀어줘야지 이거를 지옥에 온 것 같아 진짜. 잘못 온 것 같아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끼우셔 이 스쿼트를 해가지고 대퇴사두를 쪼갤 수 없어요. 일단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. 대퇴사두에 무슨 뭐 고립 이런 거를 생각하고 스쿼트를 접근하시면 안 돼요. 하체 전체에 데미지를 주는 거지. 사두 짜고 이런 동작들은 어떻게 보면 변형이죠 그냥. 여기서 움직임에 집중하셔야 돼.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연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속도 조절을 잘해야 되거든요. 전현득 씨가 속도 조절을 아예 안 하죠. 리프팅을 하시려고 그러네. 하나 둘이 셋. 아, 좀 낫네. 예, 예. 그만. 그리고. 좀 알아가는 것 같아. 김 선수님 하체를 만드는 데까지 스쿼트가 한 몇 프로 정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? 내 하체 만드는데. 한 80%? 80%? 네. 80%도 아니고. 네. 한 거의 90%? 거의 90%? 네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심 선수한테는 그만큼 중요하다. 하체가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. 예전에 좋았죠, 예전에. 스쿼트만 제대로 해도 만들 수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. 근데 그 이상 가려면 스쿼트를 좀 나아야죠, 오히려. 아,
그 이상으로 가려면 스쿼트 네. 오히려 놔야 된다. 머신들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야지 너무 이 3대 운동에 매달리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. 몸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 바벨을 여기다 얹고 가는데 얘를 제대로 안 잡아주면은 이 밑에가 다 무너지죠. 그래서 통으로 버텨야 돼. 이렇게 그리고 이 그 잡을 때 네. 이걸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 네. 아래에서 위로 받치는 거거든요. 네. 그럼 얘를 꺾어야 돼요. 이렇게. 얘 들어주고 제 100% 제 생각이니까 척추를 정렬해서 중립을 맞추세요.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스쿼트 못해요. 그냥 그렇게 하면 이 중량 걸어놓고 그걸 어떻게 해. 얘 흉추 세워가지고 무조건 아치 잡으셔야 돼요. 들고 나오면 중립으로 갑니다. 얘 세우고 얘 고정이 안 되죠. 빡 조아줘야 돼. 그래도 호흡 잡고 올라가야지. 하나 우리 부들부들 떠넣어. 둘 셋 다섯 뭐해. 아 그 컨디션이 안 좋네요. 아홉 예. 이거 혼자 할 때는 이거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. 한 네 세트 다섯 세트 하고 치우지. 오늘은 운동을 길게 못 할 것 같아서. 나 조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? 맞지. 근데 스쿼트를 너무 이상하게 하네. 일단 손이 너무 좁아요. 무조건 좁게 잡는 게 아니고 어깨랑 자기 흉추 상태를 봐야지. 발 좀 제발 11자로 하지 마요. 네? 지금 11자 아니에요.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더 열 그만 내리고 네? 발 좀 조금만 모아. 네. 그냥 그대로 눌러주고 네, 하나. 털지 마, 좀. 이렇게 툭툭 털지 말고, 전현득 씨처럼 스쿼트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이거 하는 게 나아요. 이게 훨씬 효과적이거든. 상체 각이 너무 죽으면은 다리에서 받을 힘을 다 위에서 받아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핵 스쿼트를 하는 게 훨씬 낫다. 너무 좋아. 아우, 다리가 그냥. 이제 몸통만해요, 아주. 어? 아! 어, 씨! 아니, 왜 소리를 해요, 이거?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. 뭐를? 신청훈 씨 내년에 시합 나오냐고. 아 내년에 나가죠. 올해는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갔죠. 취소가 너무 연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신청훈에게 대보란. 그거 누가 날린 거야? 그 대전의 보디빌더라고. 아 원종윤 씨. 대보 시합은 이제 안 뜁니다.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대보 시합 안 뛴다고? 안 뛰어 왜? 아 빨리 하라고 와. 둘이. 셋 넷 다섯 아홉 열. 아니 그럼 뭐 생각해준 시합은 있어요? 없어요. 아직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있지. 원래 저 같은 사람들은 보디빌딩 하면 안 돼요. 허리 두껍고 머리통 크고 그러면 원래 안 해야 되거든요. 아니, 머리 작은데 왜 누가 자꾸 그거 물어보던데. 신청훈 선수 나바에서 보고 싶다고. 이거? 이런 거 하고 미쳤나 봐. 나바에서 저기 퇴장 교퇴장 그 내려오세요. 어? 어 기대되는데 내년? 뭘 기대해요? 뭘 만들어야지 나가지.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? 그냥 잘 버티는 거죠. 중요한 게 어딨어. 아 네. 자 엉덩이를 뒤로 잘 밀어주세요. 너무 뜨지 않게. 야. 어떻게 나와? 어우 나오지. 죽이는데?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, 티? 그 생긴 거 그냥 생긴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뭘 이렇게 바꿔서 뭘 하고 이런 게 왜 필요하냐는 거지. 그냥 이게 사용법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쓰면 그 목적에 맞게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바꿔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. 네, 발가락을 밀면 무릎이 많이 아파요. 둘 셋 넷 하나 더 한 개. 아이 뭐해. 에이 그만. 야, 하체 운동의 그 팁은 그 생생근육 좀 하자. 제일 독하게 운동할 때가 언제였어요? 처음에 체전 나갈 때죠. 체전. 네, 정체전 처음 나갈 때 그 시기까지 고구마 요만한 거 두 개 먹고 막. 체중이 안 빠지지. 빠질 리가 있나 그렇게 하는데. 그렇게 해도 체중 못 맞춰가지고 사우나에서 7kg 뺐는데 그 다음부터 못하겠다고. 다 그렇게 해야.
둘이 넷 넷 다섯 힘들다. 마지막 순간 제가 목소리가 이상해졌죠? 아니에요? 이거? 아 죽인다. 네. 여섯. 이게 하체 운동은 스쿼트가 정상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면 힙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. 이 움직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. 뭐 허리가 아프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. 예전에 조현생이랑 셋이 삼두 운동하다가 좀 혼나고 있었어요. 옆에서 먼 곳을 보더라고. 편드기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니라고 도와주던가 먼 곳을 보고 계시더라고 그냥 아예. 제가 원래 위기에 비겁한 남자입니다. 지금 얼마나 힘든지 보여줄게. 지금 다 왔어. 너 혼자 운동했어? 어? 빨리 하시오. 둘, 셋. 빨리 해.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빨리 하라고. 빨리 하라고.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? 그냥 할만했습니다. 할만했어요. 예. 총 한 150세트 정도 했는데 아 역시 달라. 10미니터는 달라 역시. 도라이가 봐. 처진쌤 좋았죠. 저는 원래 사람 처음에 보고 싫다고 생각 안 해요. 좀 봐야지 알지. 괜찮았는데? 그때 저 좀 그 약간 다크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. 아 사람이 호의적이니까 일단. 포기하세요. 이거는 타고나는 겁니다. 보디빌딩의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듯이 피부도 어쩔 수 없어요. 잡티가 하나도 없어 얼굴에. 어쩔 수 없어요.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.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가장 호의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. 아 진짜요? 제가 안 무서운데? 누가 그걸 보냈어요? 그 의정부에서 시합 뛸 때, 네. 그 도민철이 뛸 때, 그 같은 팀 동생. 그 시절에는 그랬죠. 경필이 잘생겼지. 망설임인데, 그게. 아, 전투모 61호 썼어요, 61호. 그 보디빌딩 하면 안 돼요, 이런 사람들은. 6 아래로 떨어져야지. 56 아래로 떨어져야 돼. 저 56이거든요, 제가. 그 정도는 돼야지. 송기현 씨. 송기현 씨는 제가 처음에 안 게 그 미스터 경기 시합을 뛰었는데 네. 같은 체급을 뛰었거든요. 제가 1등하고 송기현 씨가 2등 했어요. 2등하고 그 송기현 씨가 트로피 던지고 집에 갔어요. 그래가지고 한바탕 난리 나고 그때 이제 연이 돼가지고 근데 어떻게 친해졌지? 똑똑하게 운동 잘해요.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아, 송기현 씨도 그 제가 이런 허리가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또 저랑 또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. 다음주는 우리 트로피 던진 송기현 씨, 미스터 경기 트로피 던진 송기현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. 오티 다 들어왔습니다.